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식품위생, 여러분들 위생사 책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생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아니라 총 여러분들 다섯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시험 문제가 한번 쭉 정리가 됐죠. 그래서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180문항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과목은 이제 한 다섯 과목인데, 180문항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60%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108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중에서 식품위생학은 40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5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 때는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이제 위생곤충학, 위생법규에서 105문제가 출제가 되죠. 세 과목 합쳐서. 근데 세 과목 합쳐서 105문제인데 실제 시험 보는 시간은 90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훨씬 시험 보는 시간이 어떠냐면 좀 짧죠. 우리가 분명히 문제도 풀고 답안 작성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문제가 되게 길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짧은 문항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거 옳지 않는 찾는 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의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다 시간 내에 문제도 다 풀고요. 답안 작성도 충분히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을 보죠.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 합쳐서 75문제인데 그 중에 40문제가 식품위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고 다 알고 계실 건데 모든 과목이 다 가락인 건 아시죠? 그래서 각 과목 다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 40문항이다 이 소리는요, 40%, 그러니까 16문항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 식품위생 때문에,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위생곤충학을 어려워하신다든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각각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4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가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40% 이상을 못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60%가 안 돼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는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3교시 때 실기를 보죠. 그래서 필기, 실기를 같이 한 날에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가 60% 이상이 안 맞은 사람 건 아예 매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탈락이니까. 근데 필기가 이제 60% 이상이면 이제 실기 점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실기는 40문항인데요. 환경위생, 그리고 위생곤충학, 식품위생 세 가지 과목으로 40문항을 봐요. 그래서 그 40문항을 해가지고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인데, 간혹 이제 실기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 실기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식품위생학은 필기에도 있고 어때요? 실기에도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실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기 때문에 좀 떨어진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합격률이 정말 낮았어요. 33%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을 때가 59.7%. 그 역대예요. 2016년인가 그때 거의 60%에 가깝게 합격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위생사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쉽다고 이제 다 시험 보고 나와서 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이제 작년에 나와서 실기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했던 작년 시험은 33%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2013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땐 필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었어요. 필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유형의,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오는 문제집의 그런 흔한 문제 유형들이
아니라 좀 독특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하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주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문제 형태 어땠냐면 우리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금속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식중독 문제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똑같은 답은 똑같은데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실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좀 합격률이 좀 낮았단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과목이 또 하나 식품위생입니다. 여기서 나올 게 되게 뻔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뻔하기 때문에 뭐 되게 막 꼬아내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 공부한 거 그대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이 식품위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식품위생은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필기부터 나가요. 그래서 필기가 한 6주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실기 2주만 하면 끝나요. 근데 분명히 그 실기의 식품위생도 꽤 분량이 꽤 됐었는데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웬만한 건 식품위생학 필기 시간에 다 설명을 해요. 필기 시간에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에서 설명 안 했던 일부의 것 그 다음에 아니면 문제의 출제 경향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실기 시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필기 공부 실기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다 보면 실기 공부도 같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비브리오 식중독은 다 알고 계시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럼 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다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요거 나올 텐데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럼 뭐 이래요. 그람 음성의 포자를 만들지 않는 감균이고요.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필기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1번 그람 음성 뭐 그람 양성균이다. 뭐 2번 구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필기는. 그럼 실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림으로 주어져요. 간균의 모양에다가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이 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기에서 공부했던 게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장염 비브리오의 대표적인 특징이 3% 포염균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필기에선 이런 게 다 보기로 해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실기에선 이게 뭘로 나오느냐면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염농도 그 다음에 뭐 균수 이렇게 해가지고 3%대에 가장 최적으로 잘 자라는 이 균이 누구냐 이렇게 그래프 주어지고 이 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3%대에 가장 최적으로 잘 증식하는 균 장염 비브리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했던 공부가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프로 출제되는 게 실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기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웬만한 공부는 필기에서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학 그 40문항을 위해서 공부할 것들이 거기 나오는데 맨 앞에 보면 그 차례에 식품위생학 차례 파트에 보면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오죠. 첫 번째가 식품위생의 개요인데요.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에서는 식품위생이 뭐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썹과 GMO도 여기다 다 포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해썹하고 GMO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매년 꼬박꼬박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는 다섯 문제 4회가 출제가 되는데 요즘에 꼬박꼬박 해썹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문항수가 줄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항이 되게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식품과 미생물. 예전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다섯 문제에서 한 여덟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파트,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위생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품위생학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식품위생학 파트라는 식중독 파트, 그래서 이 식중독 파트에서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그 사이에요. 많게는 한 반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식중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학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과 질병, 감염병하고 기생충 질환인데, 그럼 감염병은 뭐 공중보건에도 이제 일부러 공부하시고 약까지 겹치는 것이 있지만 주로 경구와 인축공통으로 구성을 해서 감염병에서 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기생충보다는 감염병에서 시험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5문제에서 한 10문제 사이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항상 10문제보다 적게 출제돼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파트. 자, 이 식품 첨가물 파트는 솔직히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둬야 되는 이름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문항수는 얼마 안 돼요. 5문제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첨가물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문제 내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딱 봐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나와요. 식중독 파트요. 그래서 식중독 파트가 여러분 식품위생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나머지는 이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추려서 보더라도 식중독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특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 개념 잡고, 그 다음에 뭐 해석과 GMO에 대한 거를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 462페이지죠? 462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념 잡기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의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의 정의.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정의는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되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잊을만한 한 번씩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2018년에 바로 또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한 2013년 정도에 또 한 번 또 나오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봐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품위생의 정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있어요. 최초.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장자예요. 장자. 그 중국의 장자 아시죠? 그 장자가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장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WHO의 정의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정의.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기에. 자, 그럼 WHO의 정의는 뭐냐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식품위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은요, 대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그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거, 다음 중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나와요. 네 개는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거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면은요, 식품이 들어가는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이 위생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범위는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식품위생의 범위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바로 대상, 범위가 된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쓴 건 장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 대상들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법규에 나와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위생의 법에 보면은요,
식품위생을 뭘, 왜 하느냐,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식품으로 인한 이생산의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양은 범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럼 식품위생의 범위에는 영양이 포함되지 않아요. 영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질적 향상은 도모할 수 있어요. 위해를 방지해서. 자, 그래서 위해를 방지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마지막 최종 그거예요. 국민 보건이요. 국민 보건 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적에 영양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양은 절대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할 수 없어요. 그냥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는 것 뿐이에요. 위해를 방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식품위생의 정의는 별게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있을만한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 세 가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의 위해 요인인데요. 우리가 식품의 위해 요인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생성 요인별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분류하는 거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좀 나왔다가 한동안 이 문제가 없었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7년에도 나오고 2018년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위해 요인이 구분하는 문제가 연달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거 연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식품의 위해 요인을 생성 요인별로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인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에 있어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품 자체예요. 얘는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경우가 내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중독에서 배울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연독. 여러분 뭐 식물성,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뭐 식품위생 과목은 한 번씩 다들 공부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식물성, 동물성, 자연도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식물성 식품에 있는 독성분, 동물성 식품에 있는 독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독 있죠. 보고는 그 자체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죠. 그럼 보고독 같은 경우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는 동물성 식품이니까 보고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물성 독의 대표는요 보고독하고 조개독이에요. 보고독하고 조개독 이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 자연독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감자의 싹이 난 부위에도 독성이 있죠. 감자의 싹이 난 부위에 있는 독성분인 솔라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그 식물성 식품 중에 이런 채소류 중에 독성이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버섯이죠. 독버섯. 그럼 독버섯의 독성분 거꾸로 썼네. 독버섯 독성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 자연독이에요. 근데 그 외에 생리작용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원래 이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될 비타민을 방해한다든지 효소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물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식이성 알레르겐이에요. 식이성 알레르겐. 우리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복숭아를 먹고 나서 복숭아 껍질 때문에 뭐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 원래 누가 갖고 있어요? 식품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식이성 알레르기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인성 위유입니다. 이렇게 파악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인성. 이런 외인성은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밖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오염되거나 이행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온 경우는 외인성.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 보니까
빵이 곰팡이가 폈어요. 원래부터 빵에 곰팡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곰팡이가 뭐 된 걸까요? 오염된 경우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외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 기생충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대다수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외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해 성분의 대다수는요 외인성이에요. 밖에서부터 온 거예요. 식중독균 원래부터 그 식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염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온 경우는 다 외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럼 유기성. 그럼 원래 자체에 갖고 있죠? 원래 자체에 갖고 있으면, 식품 자체에 있었던 거면은 내인성이고요. 밖으로부터 오염이 된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외인성. 원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 중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중간에 만들어진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유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식품 성분이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 중에, 내지는 제조하는 과정 중에, 내지는 가공, 저장하는 과정 중에요.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유기성 위해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성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기성 위해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름 생각해보세요. 식용유. 원래 식용유에는 유해 성분이 없는데 공기하고 접촉하면은요 유지가 산화되면서 과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져요. 원래는 없다가 나중에 생성이 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왜 그 숯불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숯불구이 같은 거. 근데 숯불구이 같은 거 하다 보면 음식이 쉽게 뭐 하냐면 타죠. 근데 우리가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탄 음식에서 생기는 발암성 물질. 우리 나중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벤조피렌 이런 애들이 또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햄요. 우리 햄, 베이컨, 이런 것들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니트로사민 같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감자 아시죠? 감자. 여러분, 감자를요, 고온으로 조리하게 되면은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감자 같은 경우, 뭐, 특히 감자 튀김 같은 경우 있죠. 감자 튀김 같은 경우 조리할 때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걔가 바로 뭐냐면, 아크릴 아마이드. 이런 등의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 근데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대다수 고온으로 조리했을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기성 위해요인은요, 우리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 가면 더 많이 공부합니다. 나중에 이제 화학성 식중독이 끝난 다음에 이 유기성 위해요인은 따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다시 한 문제 나왔었어요. 다음 중 내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외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다음에 작년에는 유기성이 나왔어요. 유기성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구분하는 거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자체에 들어있으면 내인성, 밖에서부터 들어왔으면은요 외인성, 중간에 만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유기성, 그렇죠?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해 요인을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식품 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식품의 뭐 위생적인 식품 취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이건 이제 위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니까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이거는 뭐 이론보다 그러니까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더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뭐 있냐면 식품 중에 독성 검사와 관련된 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성 검사를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특수 독성하고 일반 독성 검사로 나누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일반 독성 검사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럼 일반 독성 검사는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시험하는 기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1, 2주 짧게 보는 건 급성 독성 시험,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세 달, 이 정도로 보는 건 아급서. 그 다음에 길게 1, 2년 보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급성 독성 시험부터 한 번씩 보세요. 자, 시험 동물에게 1회 비교적 다 양을 투여해서요, 그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하는 시험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급성 독성 시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급성 독성 시험은 얼마나 관찰하냐면 1, 2주 정도 관찰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급성 독성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독성 시험 같은 경우도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 꽤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급성 독성 시험, 그러면 말 그대로 급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2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한 번만 투여해요. 그래서 시험 물질을 딱 1회 투여해서, 그리고 1회만 투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길게 여러 번 투여하거나 이러긴 딱 한 번 투여하는 거. 자, 이거는 딱 급성 독성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물질을 1회 다량을 투여해서요, 단기간 1 내지 2주 정도의 단기간 나타나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급성 독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1회 다량을 투여해 가지고요, 짧게 단기간 아니면 1, 2주 실험하는 게 뭐냐, 이런 말이 나오면 급성 독성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바로 LD50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거, LD50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거예요. LD50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반수치사량이라고 얘기해요. 반수치사량. 그러면 반수치사량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절반이에요.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험 동물의 50%, 딱 절반을요, 죽일 수 있는 양, 사망시킬 수 있는 양을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수, 내지는 그램수로 나타낸 게 바로 LD50이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LD50, 요거 또, 여기다 같이 또 이제 파악할 게 뭐냐면, 여러분, LD50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은 LD50이 1이었고요. B라는 물질은 LD50이 100이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독성이 강한 거냐면 A요. 왜냐하면 이게 LD50이라는 게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잖아요. A는 1만 있어도 절반을 죽일 수 있지만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이 있어야지 절반을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A가 훨씬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LD50은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라고 알아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LD50은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독성이 강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급성 독성 시험,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급성 독성 시험의 목적, LD50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LD50 뭘 의미하는지 파악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 그럼 아급성 독성 시험은 딱 중간에 끼었죠? 중요도가 제일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거는 기간 정도를 기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동물 수명의 10분의 1이요. 자, 시험 동물 수명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게 아급성 독성 시험이다. 요 정도요. 요 정도 기억하면 충분하세요. 자, 그래서 시험 동물 수명이 10분의 1 기간, 우리가 힌지로 따지면 1 내지 3개월 정도. 예를 들어 힌지를, 우리가 보통 힌지를 가지고 보통 실험을 많이 하니까 힌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1 내지 3개월. 그래서 시험 동물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을 실험하는 거 아급성 독성 시험이다. 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이거 그러면 이 아급성 독성 시험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만성 독성 시험이에요. 더 길게 가죠.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간 가요. 그게 얼마냐? 1, 2년이 되는 거죠. 1, 2년. 장기간.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물질을요, 소량씩 장기간 1, 2년을 투여해서
그 독성을 알아보는 실험이 바로 만성 독성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식품 첨가물 있죠. 그 식품 첨가물 시험할 때 독성 시험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만성 독성 시험. 그래서 장기간 이런 물이 나오게 되면은요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만성 독성 시험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장기간 1, 2년이라는 긴 기간을 투자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 최대 부작용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의 목적. 최대 부작용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최대 부작용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대 부작용 양.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부작용 양.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최대 투여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왜 구하느냐? 이걸 통해서 ADI를 구할 수 있거든요. ADI.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고 그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ADI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끝내는 이걸 구하는 거죠. ADI. 그러면 ADI 1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1일 섭취 허용량. 자, 여러분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ADI를 구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ADI는 이 최대 무작용량에서요 뭘 나눠주시면 되냐면 안전계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무작용량을 근데 이 최대 무작용량은 그대로 우리가 사람한테 대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동물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안전계수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안전계수로 나눠준다. 안전계수의 역수로 역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안전계수는 보통 얼마를 사용하냐면 100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 자, 그래서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대체 차이 10배. 그 다음에 사람마다도 뭐가 존재하냐면 개인차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런 개인차 10배. 그래서 보통 100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해주는 거 안전계수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 해가지고 우리가 ADI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DI는 최대 무작용량을 안전계수로 나눠준 거, 안전계수의 역수를 곱해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ADI라는 게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1일 섭취 허용량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평생 동안 섭취했을 때 현실점에서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의 1일 섭취량을 의미를 해요. 이것도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최근에. 이거 설명하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ADI요. 1일 섭취 허용량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하루에 이만큼씩 먹었을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ADI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DI, 안전계수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성검사에서 급성, 아급성, 만성독성시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 용어들 있죠. LDOC,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ADI, 그 다음에 최대 무작용량, 그리고 안전계수 이렇게 단어들 4개 나왔죠? 그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거기에요. 딱 그거예요. 그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성검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해석과 관련된 거죠. 네. 이 해석과 관련된 게 최근에는 꼬박꼬박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 근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과 관련된 상황들 이렇게 좀 또 파악할 것들 있죠. 그럼 해석 그러면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거의 직역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불리느냐?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뜻하는 것은? 했어.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파악해 두셔야 되죠. 정의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게 해썹이야?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의 전 과정에서요, 위험 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은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 관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차단을 해요? 사전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해썹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썹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해썹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과정을 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관리하는 사전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해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면 되는데, 해썹은 어떻게 보면요, 간단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HA와 CCP로 분류가 됩니다. HA와 CCP. 자, HA 그러면 위의 요소 분석이죠. 위의 요소 분석.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위의 요소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료나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그다음에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를 분석해내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어느 공정,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를 분석해내는 게 위의 요소 분석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위의 요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렇게 위의 요소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류하는 문제가 그럼 또 뭐 할까요? 나와요. 그럼 생물학적 위의 요소,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뭐 여러분 물리적은 말 안 해도 그냥 아시겠죠. 뭐 금속, 유리조각, 머리카락 이런 것 등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물리적 위에서요. 그다음에 뭐 그때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새우깡에서요 쥐머리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에 해당이 되냐? 그것도 물리적 위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죽은 곤충의 사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물리적 위의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에서 배울 것들은 다 어디냐면 화학적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화학성 식중독에 공부할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생물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미생물. 그럼 미생물 하면 뭐 있어요?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플러스 여기다가 기생충까지 생물학적 위의 요소에 포함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분을 해둬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위의 요소 중에 뭐가 더 포함이 되냐면은요, 자연독들이요. 우리 왜 아까 보고독 같은 거 있었죠? 조개독. 그럼 보고독, 그러니까 아 보고 살아있는 거야. 그럼 생물학적 위의 요소 이렇게 포함시키면 절대 안 돼요. 보고독 자체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요, 화학적 위의 요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독하고요, 곰팡이독은 여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시험지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생물학적 뭐 위의 요소가 아닌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로 이런 화학적 위의 요소가 들어가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 자연독이나 곰팡이독은 생물학적이 아니에요. 이거 주성분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 위의 요소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의 요소 분류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CCP가 있죠. CCP, 그러면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요 관리점입니다. 여러분 중요 관리점이 정의 잘 봐두세요. 위의 요소를 예방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나 공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CCP, 중요 관리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면요, 해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HA와 CCP로. 자, 그 다음에 해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해썹을 제대로 계획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GMP하고 SSOP.
그럼 GMP 그러면요 적정 제조 기준 내지 우수 제조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위생적으로 만들려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려면은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 설비와 관련된 것들이 GMP 내지는 적정 제조 기준 내지는 우수 제조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 중 적정 제조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자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했어. GMP, SSOP.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뭐의 약자인지 정도, 그 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정, 우수 제조 기준, GMP.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SSOP. 그러면은요, 표준 위생 관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장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물 관리, 용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가 알려는데 일반적인 위생 관리 기준을 의미한다라는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썹 지원 프로그램 이름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GMP와 SSOP가 있더라,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절차가 남았죠. 여러분, 해썹의 절차가 총 몇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부해 보셨죠? 여러분, 해썹은 총 몇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해썹의 단계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코덱스 지침에 따른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단계, 12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12단계 쫙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비 단계 5단계와 예비 내지는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해요. 준비 단계 5단계와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단계, 실행 단계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2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 실행 7단계가 바로 뭐냐? 7원칙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행이 7단계가 해썹이 바로 7원칙이에요. 7원칙. 총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7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7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요.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 단계 5단계는 아, 이런 게 준비 단계 들어가는구나 라는 정도 봐두시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썹을 시행을 하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팀을 구성해야겠죠. 해썹 팀 구성하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수바면 조수바에 대한 설명서, 새우깡이면 새우깡에 대한 그 제품의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 용도를 확인합니다. 대상이요. 누가 먹을 거냐? 어떻게 먹을 거냐? 대상을 확인을 해요. 용도 확인하고 이게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인지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 공정흐름도가 현장하고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서 다른 점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되죠. 자,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단계까지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수용 문제가 그거예요. 총 12단계 중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단계 중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했어? 팀 구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로 오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 그럼 원칙으로는 몇 번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칙. 여러분 아까 해썹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지 않았어요? HA와 뭐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CCP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예요? HA, 위의 요소 분석이요. 자, 그래서 원칙일은요, 위의 요소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원칙은요, 순서,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서 뭘 하는지까지도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요소 분석이 첫 번째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와 함께 그 옆에는 핵심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A 위의 요소 분석 뭘 가지고 위의 요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의 요소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위의 요소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가 있었죠. 이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런 위의 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 여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위의 요소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나온 건요, 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7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이렇게 해서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유형소 분석.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공정 단계에서, 어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형소 중 뭐가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HSAS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CCP를 합니다. CCP, 중요관리점 설정이죠. 그럼 중요관리점 설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치원칙과 관련해서는 문제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순서 물어보는 거. 그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해요.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순서 물어보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어떤 단계 설명해주고 이게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중요관리점과 관련해서 그럼 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위의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나 공정.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관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중요관리점이라는 건 별 게 아니라 위의 요소를 거기도 나와 있듯이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나 공정. 이 얘기가 나오면 그거 바로 뭐냐면 중요관리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관리점 설정 단계는 여기 위의 요소를 예방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나 공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설명해주고 이게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위험수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거? 중요관리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식중독균. 식중독균이 위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럼 식중독균 같은 위의 요소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어떤 단계가 그 단계에 해당이 되냐면 가열 공정 아니면 뭘 하면 되냐, 우리가 소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소독 공정. 그래서 보통 중요 관리점이 되는 것이 가열 공정이나 소독 공정이라든지 냉각을 하는 공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중요 관리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관리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점적으로 어디를 관리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에서 뭘 하느냐? 이 중요 관리점을 어떻게 관리할지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각 CCP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기. 한계 기준 설정하기. 그래서 여러분 한계 기준도 한번 보세요. 뭘 가지고 한계 기준이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시면 위의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 기준이요. 기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충분히 허용 범위 이내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한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위에서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기준치 대신 최소치 내지는 최대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뭐 기준치나 최소치, 최대치는 다 같은 의미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면 그게 한계 기준이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열 공정을 우리가 CCP로 두게, 가열 공정을 이걸 CCP로 두게 된다면 한계 기준이 되는 거. 가열 공정은 뭐가 한계 기준이 되냐면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한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그 다음에 소독 공정은 농도요. 소독액의 농도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의 중심 내부 온도를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가열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75도씨?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75도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치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이 일하는 손이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 보관을 CCP라고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냉장 보관을 하면 냉장 보관을 할 때 식품의 그 냉장 온도가 5도씨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다. 5도씨가 제일 뭐예요? 높은 온도죠. 그럼 얘는 최고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치 이런 것들이 바로 한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계 기준의 의미 파악해 두시고요. 아, 이게 설명이 나오면 이게 한계 기준이다. 이걸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치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치, 기준을 가지고 한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독액의 농도라든지 가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준을 설정했죠. 그럼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이 되는 거, 각 CCP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거.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게 네 번째 원칙. 여러분, 모니터링 한다, 감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도 나와 있듯이요,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말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측정하는 행위. 온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때 뭐 하면 될까요? 온도 측정. 그 다음에 여러분, 농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요? 농도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모니터링 방법이 되는 거예요. 농도 측정하기, 온도 측정하기, 이게 바로 모니터링 방법이에요. 자,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섯 번째 원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한계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조치, 개선 조치입니다. 내지는 시정 조치라고도 하는데요. 개선, 내지는 시정 조치 방법을 설정하는 것. 자, 여러분, 개선 조치, 시정 조치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조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선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개선 조치 방법 설정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원칙이요. 검증이에요. 검증. 그럼 검증의 의미 한번 좀 봐주세요. 해썹 시스템이 설정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해썹 관리 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요.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또 보통 해썹은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걸 가지고 검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섯 번째 원칙이 검증 절차 및 방법을 설정하는 것.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설명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증이요. 자, 그래서 해서 시스템이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는지 이걸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여러분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가 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거든요. 뭐가 포인트냐? 아,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걸 정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검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은 항상 똑같아요. 문서화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은 문서화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원칙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우선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한 번은 순서가요. 순서가 이렇게 7원칙의 순서가 다 나와 있고 가로넣기 문제였어요. 가로넣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적절한 단계는 이렇게 해서 쭉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물어보는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원칙의 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7원칙의 순서와 함께 각 단계가 설명이 되면 이게 무슨 단계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형태 요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중요관리점 설명해줘. 이게 어느 단계냐? 검증 단계 설명해줘. 이게 어느 단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꽤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 파악해 두시면 돼요. 각각의 단계를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에 요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허용 수준 범위 이내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바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게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위생사 시험에서는요, 응용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하고 각 단계를 구분하시는 정도, 그 정도까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은 매년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 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돼요. 이렇게 지금 범위, 해석의 범위 되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벌써 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과 관련된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